네, 오래간만에 모셨습니다. 고영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유, 참 어려운 시국에 또 우리 변호사님한테 기대해 보시는 국민들도 많고 또 우리 체제를 지키는데 이봉규 TV가 엄청난 역할을 하고 저는 계십니다. 뭐, 아니, 그냥 방송인으로서 그냥 방송하는 것뿐이고요. 그 참 저들이 지금 뭐 촛불 난동으로 예, 예. 윤석열 퇴진을 공공연히 지금 외치고 예, 있고 예. 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네. 이 전국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예,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네. 촛불로 정권을 뒤집어 엎는다라는 거는 생각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뭐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엄청 달라졌죠. 아, 그러면요. 네. 이제 국민들도 많이 인식을 하고 있고 아,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인데 네. 아, 그렇게 뭐 만만하게 폭도들한테 당하겠습니까? 네. 그건 아니고 만일 그런 폭동을 일으킨다고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 한번 그 전국을 정리할 수 있는. 네, 오히려 촛불 난동을 하면 윤 대통령이 말하자면 뭐 방법이죠, 뭐 계엄이라든지 아니면 아니 긴급 체포 같은 걸 해서 예예. 예. 전국을 확 전환시킬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죠. 맞습니다. 뭐 계엄령까지 안 가더라도 경찰로도 네. 할 수 있고 예. 그 동안은 참고 있었으니까 안 오고 또 그만큼 폭동이 이를 정도로. 예. 난동을 안 부렸으니까 지금 봐주는 거지. 만일 그렇게 나간다고 그러면은 그 그렇죠. 전국을 휘어잡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겁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이재명 우리가 이제 뭐 다 삼척동자도 예상하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이 감옥 안 가기 위해서 예. 저런 짓들을 벌이고 있다. 맞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한테 완전히 장악당하고 있고 체포당하고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힘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역할을 잘해야 될 텐데. 네. 집권 여당의 대표가 네. 그 윤 대통령 사과하라 김건희 여사 뭘 어떻게 해라 계속 딴지를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한동훈이 참 잘해주기를 바랬는데 우리 네. 자유우파 국민들이 전부 네. 그래서 다음에 정권 재창출할 수 있는 좋은 그 인재가 있다고 네.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보니까 한동훈 주변에 그, 뭐, 참모라고 하는 사람들, 네. 저기, 조언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이제 좌파 출신들이 돼가지고, 출신들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네. 좌파 입장에서 한동훈에게, 네. 조언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네. 이재명의 입장이나, 네. 그 한동훈 입장이나 똑같아졌지 않습니까? 진짜요. 예, 예. 같아요. 목적이 같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 옆에서 네. 뭐 조언을 해준다라는 참모 그룹들이 네. 전부 이제 좌측에 있던 사람이나 네. 또 위장 침투한 사람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동훈이한테 좀 잘못된 입력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파적으로 생각하고 네. 아니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하면은 잘 될 것이냐 이 난국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네. 또 자유우파 국민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대통령한테 간하든지 뭘 그걸 해야 될 텐데 네. 그 주변에는 전부 좌파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좌파적 시각에서 뭐를 해나가도록 하니까 결국은 뭐 저기 한동훈이나 이재명이나 똑같아져 버리는 그런 결과가 그러니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적도 이제 같고 윤 대통령은 예, 예. 빨리 임기 단축해서 탄핵시켜서 예. 둘 중에 하나 대통령 되겠다는 목적은 이제 같은데 예, 예. 방법이 예, 예. 이, 저, 하는, 한동훈이 내세우는 게,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 뭐 사과하라. 네. 예. 그리고 국민 눈높이 하는 게 네. 좌파의 눈높이에 맞춰라. 예, 그리고 예. 하는 방법들이 좌파로 아주 대놓고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 이재명이가 네. 한동훈이한테 상당히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서로, 예. 그것은 사실은 그 좌익들이 쓰는 통일전선 전술을 쓰는 거거든요. 아, 예, 예. 그 상층부 통일전선 전술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양쪽 이제 저기 그 이재명이가 한동훈이를 예. 저렇게 그 회유하는 것이 이제 상층부 통일전선 전술인데 예. 그거를 진짜 자기 동지라고 나를 위해 주니까 우리 동지인가 보다 생각을 하면은 예. 이를테면은 윤석열 정부를 전복시키면은
그럼 한동훈이한테도 권력을 나눠줄 것이냐? 절대로 아니거든요. 아, 그건 그렇죠. 바로 쫓아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 좌익들이 쓰는 통일전선 전술을 몰라가지고 네. 아직 그냥 그 그렇죠. 예, 그 이재명이 네. 자기를 진짜로 생각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아주 아, 진짜로 우리 국민들이 보면 자유파 국민들이 보면은 진짜로 참 답답하게 그 앞에서 네. 완전히 그냥 활짝 웃는 웃음을 네. 보이고 네. 그래가지고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공격거리가 예, 예. 지금 한동훈은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공격할 게 많아요. 아, 그러군요. 근데 김건희 여사 공격하고 윤석열을 예, 공격할 예. 게 아니라 지금 이 이재명에 대한 자기 또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법무부 장관까지 했고. 맞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공격할 게 많은데다가. 예, 예. 그 다음에 문재인에 대한 공격거리가 또 퇴임 후에 계속 나왔잖아요. 예, 예. 그저 변호사님이 저 감수하신 책도 나왔더라고요. 장영관. 예, 예. 저자하고 고영주 변호사 감수한 게 문재인에게 속았습니다. 예, 예. 아 이런 저 책도 아주 굉장히 여기 잘 날카롭게 잘 비판했는데요. 예. 아니 이런 것도 문재인을 잡아넣는데 한동훈이 특수부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 예. 출신으로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맞습니다. 예, 여기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 있는데. 예. 그 지금 예. 한동훈이 그 법무부 장관 때. 예. 사실 김건희 여사 일도 네. 지가 다 처리를 했어야 네.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가 처리를 못하고 와가지고 네. 이제 와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다 이미 이제 그 위험이 결정이 났는데 네. 그거를 다시 수사라든지 국민 눈높이에 그렇죠. 만나 맞춰서 무슨 네. 결판을 내라든지 이런 것도 답답하고 지금 뭐 거기 지금 문재인에게 속았습니다 해도 나오는 게 네. 그 이제 저희가 책을 그동안에 문재인의 정치하고 네. 대통령이 된 간첩 이렇게 두 권을 냈었는데 네. 최근에 보니까 문재인을 어떤 네. 범죄로 처벌하면 좋을지 간첩 이렇게 네. 네. 어떤 죄로 처벌하면 네. 좋을지 좀 정리를 해달라는 그 의견들이 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을 처벌하려면은 저 여섯 예순 세 가지 네. 범죄 사실로 처벌하면 된다. 네. 아 그렇게 이제 그럼 정리... 이런 거를 공격하고 왜 문재인 처벌 안 하냐 이게 집권 여당의 대표로 그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아니 그리고 이 지금 기시감이 드는 거 아니 똑같이 지금 촛불 난동 때하고 박근혜 예, 탄핵 때요. 그러면은 문재인은 여기 책에도 나와 있군요. 문재인은 어떻게 박근혜 때 권력을 이렇게 훔쳤나?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고 있는데 왜 거기에 동조하냐 이거예요. 예, 나는 그때는 그냥 공격하는 입장에 있었으니까 한동훈이가. 네. 이를테면 이재명 문재인하고 같은 쪽에 있었으니까. 아, 그때 그랬죠. 예. 아. 그러니까 지금 그 당하는 쪽에 억울함이라든지 그런 거를 잘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거를 탄핵을 반대했던 애국 세력들은 그 진짜로 그 통한이 지금 그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우리 자유파 국민들하고 뜻을 같이 하지 않고 좌파들하고 생각을 맞추고 있으니까. 네. 아, 그게 우리 고영주 변호사께서 문재인이 간첩이라고 해서 이제 고록을 예. 치르셨는데 그거는 일단 말하면 무죄가 됐죠. 판명이 됐죠. 아, 저는 이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공산주의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건 시간 문제다. 네. 그렇게 했다가 이제 7년간 소송을 당했는데 네. 사실은 그러면 내가 공산 저 문재인이가 되면은 적화되는 게 시간 문제라고 했는데 왜 아직 안 됐느냐 이렇게 네. 말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네. 그렇게 안 된 게 저절로 안 된 게 아니고 2018년도에 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바꾸려고 그렇죠. 헌법 개정안을 내놨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자유파 애국 국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네. 그거는 포기를 했지만 그래서 헌법 개정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실은 거기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의 속내는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자유민주 체제를 인민민주주의 체제로 바꾸려고 그런 거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 전에 이제 노무현이 때 신속하게 인적청산을 안 해가지고 네. 좌파 정권이 적화시키는 거를 성공 못했다고 그거에 대한 후회로
문재인은 들어서자마자 인적 청산을 엄청나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대통령 두 분을 잡아놓고. 네. 아니, 그 밑에 저 뭐 국정원장 네 분 잡아놓고 뭐 대법원장 한 분, 비서실장 뭐 다 자유파에서 네. 지금은 그 행세기는 하는 분들은 완전히 초토화시켰죠. 맞습니다. 근데 왜 그 직을 못하냐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재명이가 되면은 이제 문재인이 때 왜 확실하게 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개정을 못했느냐, 왜 적화를 못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또 세밀하게 연구를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요 다음에는 우파들이 반발하기 전에 아주 무슨, 싹 그냥 아주 기선을 제압하고 뭐 어떻게 그 바로 이제 헌법을 바꾸는 거 네. 이런 거를 다 계획을 해놨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재인이가 되면은 적화되는 게 시간 문제라고 그랬는데 네. 이재명이가 되면은 적화되는 건 거의 정해졌다고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이 되면 뭐 예, 정해진 거죠. 철저하게 올 겁니다. 그때도 이제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다 근데 여기 책에도 이제 대통령이 된 간첩에서 예, 예. 아니 간첩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이 네. 우리는 처음에는 이념적으로 공산주의자인 거는 제가 알고 있었지만 저렇게 북한하고 직접 연락이 돼서 간첩이 신분이 된 것은 저희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하는 행적 하나하나를 보면은 네. 저거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사람 아니면은 저렇게 북한의 요구에 딱 맞춰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것이 그 USB 네. 그 저기 그 판문점 저기 네. 만나가 도보다리에서 만나가지고 뭐, 예. 그것이 이제 그 국가 기밀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저기 그 판결이 났죠. 예예. 3급 기밀이라는. 예예. 예. 그런 걸 지금 그 이재명이한테 넘겨줬으니까 그거는 어쨌든 간에 국가보안법 4조 1항 2호에 그 간첩죄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만 간첩이었느냐? 모든 행적이 간첩이 아니면은 이런 짓을 했을 리가 없다. 수 없는. 예. 아, 그동안에 도대체 경제에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무슨 뭐 그 뭐 뭐가 뭐 우선입니까 그게. 예. 그 문재인이요. 예예. 예. 예, 뭐 사람이 뭐 어쩌고. 예 뭐, 아니 예. 그 경제 그 저것도. 예. 그 뭐 우리가 지금 소득주도 성장.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예. 것도 어떻게 저런 황당한 이론을 들이대나 했는데 보니까 그게 다 대한민국의 소득 수준을 북한하고 비슷하게 맞추려고 예. 했던 그 공작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예. 우리가 어떻게 그 경제학을 하나도 공부 안 하는 것처럼 또 군사학을 하나도 아는 것처럼 9.19 남북 합의도 예. 우리가 봐도 완전히 엉터리 아닙니까? 그런데 예. 왜 저런 짓을 했나 저런 짓을 할까 하고 궁금해했던 것이 아 간첩이니까 이런 짓을 했구나 그게 이제 분명하게 드러난 예. 거죠. 네. 예. 하여튼 지금 이래도 윤 대통령이 아주 결기를 가지고 예예. 짤구리 저 시민사회와 예. 애국 그 국민들을 믿고 예. 잘 다잡 나가야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그 저희 자유민주당하고 네. 몇 개 단체에서 문재인을 간첩죄니 뭐 여러 가지 몇 번 네. 고발을 했거든요. 네.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동안에는 한동훈이하고 저기 그 뭡니까 지금 검찰총장 하던 게 이름이 누구죠? 이원석이요. 이원석이 네. 두 사람이 이제 그 대통령 뜻에 반해서 네. 수사를 이제 아랬다라는 건데. 이제 그 심우정 총장 들어서고 이창수 검사장 들어서서 이제 좀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있습니다. 좀 해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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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주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